반갑습니다. 유기성 목사입니다. 위드 디저스 데이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위드 디저스 데이는 선한목자교회 1년 중에 한 번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같이 나누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또 깊이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증인들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고 그래서 다시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도전도 해보고 또 낙심했던 사람들 다시 회복하고 또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그런 특별한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회직을 김다일 목사님께 이제 넘겨드리고 은퇴를 한 다음에 예수동행운동을 선한목자교회 바깥에 다른 교회들과 또 성도들의 모임에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도전하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리고 또 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 권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동행운동 사역을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아마 선한목자교회 교우들에게 그동안 예수동행운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월에 은퇴를 했으니까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 바깥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참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또 주님과 동행하려는 갈망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간증의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물론 어디든지 가면 다 좋은 반응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하는 데도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어느 위지엠 대표가 되시는 분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교회에 나와셔야 될 정도로 교인들이 극단적인 반발을 하는 그런 일들도 겪습니다. 왜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야? 또 그걸 왜 나누라고 하는 거야? 그건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이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위하여 매일 일기까지 써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근영 사모님 참 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한근영 사모님이 쓰신 예수 동행 일기를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한근영 사모님이 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저녁에는 일기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책 속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근영 사모님이 쓰신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루에도 저는 마음에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수천 수백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중에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고 악한 영이 환경이나 제 생각을 통해 들려주는 소리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저는 그 음성이 주님에게서 왔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마귀의 음성을 취하여 그 말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넘어지게 하는 소리는 미디어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양치할 때나 부엌을 오갈 때 혹시 잠시 쉴 때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고 그 앞에 앉아 경배하듯 TV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여 일하다가도 몇 번씩 휴대폰을 열어 SNS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뉴스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홈쇼핑 채널도 한 번씩 훑어보고 요즘 히트치는 드라마나 예능은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 제 생각이 사방팔방 흩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려는 영적 열망 대신 제 안에 의미 없는 호기심이나 견물생심이 슬그머니 들어오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고 제 안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스며듭니다. 원래도 혼돈이었던 제 내면 안이 더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치는 양처럼 저도 이제는 사꾼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세상에 대한 어리석은 기웃거림은 멈추고 오직 목자이신 주님만을 한결같이 쫓아가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신실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근영 사모님만 인터넷 뉴스나 영상이나 SNS나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사는 걸까요? 요즘에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휴대폰이나 또는 TV나 또는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뭔가 영상을 보고 뉴스를 듣고 SNS에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데도 우리는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짜증,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처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했지만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의 눈과 귀를 온통 세상에만 집중시켜서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근영 사모님이 매일 동일기를 쓰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SNS나 영상이나 인터넷 뉴스에 나도 모르게 정신 팔려 살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매일 일기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스스로가 또 모르고 지나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여기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감리교 성도들이 모여서 하디 선교사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 예배당이 꽉 찼어요. 왜 하디 선교사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성회를 한 걸까요? 이제 120년이 되었으니까 우리 기념식 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면 그렇게 많이 전국에서 모여서 각성 집회를 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형편이 너무 두려울 정도로 심각하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120년 전에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 수행회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내 열심과 내 의지 가지고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려고 했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안 되는 거 바라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었다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를 계기로 선교사님들 안에, 한국 교인들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죄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음란과 탐욕과 거짓과 혈기가, 사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어도 우리가 그 종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혈기와 정욕과 음란에 끌려가 버리게 돼요. 그때 일어났던 하디 선교사로 인한 한국교회의 부흥이 대단했는데 20년이 지나서 그 한국교회의 부흥이 다 식어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에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열기가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겠는가?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데 내 마음이 주님께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회개의 역사, 그런 것들만 주목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부흥의 열기는 금방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디 선교사로 인한 영적 각성에 있은 지 120년이 지났어요. 20년 만에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다시 침체기에 들어가는데 무려 120년이 지났으니 지금 하디 선교사로 인한 영적 각성을 우리가 정말 갈망할 정말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어디서나 기도회로 모이든 예배를 드리든 집회로 모이든 두세 사람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부흥이 임하게 돼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다윗처럼 하면 돼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서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내 고백으로 살기 시작하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갈망하며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세요. 이사야가 이사야 1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즐겨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돼요. 마음이.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것은 마음이 순종이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돼요. 우리 마음을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 마음을 바꾸시려고 성령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데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나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오늘 교회 오신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아마 상당한 희생과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주차 어디에 하셨나요? 주차장 찾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대중교통편 이용해서 오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렇게 예배당 가득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늘 주일인데 힘들어도 불편해도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불편과 희생을 각오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에. 그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게 즐겁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고 있는 거예요. 쓰시라고 권하는 이유예요. 예수 동행일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고 어떤 분들은 삶이 엄청난 변화가 되었다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정신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공황장애가 해결되었다고, 어떤 분들은 몸이 병든 부분이 치유됐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아닙니다. 정신병이 치유받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도대체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이 되니 그 인생이 놀라운 삶이 되는 거죠. 이번 1월에 제가 호주에 가서 호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 부부 한 15 부부가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졌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그동안에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솔직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걸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라졌다고, 목회가 달라졌다고 고백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 고백이 참 귀했습니다. 저는 은둔형 성격입니다. 내면 지향적인 사람이고 제 내면을 드러내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외로운 늑대에서 한 마리의 행복한 양이 되었습니다.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하여 저의 내적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 동행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목회의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목회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내에게 요구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아내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 가장 큰 열매는 7년 만에 드디어 어제 아내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막 다들 박수 쳤다니까. 그 사모님이 예수 동행일기를 쓴다고 남편 목사님이 그럴 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동행일기 쓴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어? 그런데 7년을 지켜보는데 진짜 달라졌다. 그렇다면 나도 쓰겠다. 그래서 어제 쓰기 시작했다. 다들 정말 눈물겨울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어느 남자 권사님께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고 간증을 하셨는데 가족들에게 너무 잘못했었다는 게 깨달아졌대요. 내가 그동안에 집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빛 앞에 보이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을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대요. 울면서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아들이 너무 당황해 하더래.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 아들에게 생일에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진짜 변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더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세요.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중에 순종 안 된다, 힘들다,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순종하게 해주신다는데 왜 내가 안 된다, 어렵다, 못하겠다고 하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인생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신다. 어떻게? 마음을 바꾸시면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아주 의미 있는 순종을 하나 드렸던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하루 저녁에, 매일 저녁에 일기를 써보자. 오늘은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그 순종 하나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냥 늘 주님 생각하고 살고 저녁에 그것을 일기를 쓰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받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건 많지만 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기는 참 어려운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그냥 알고 지내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제 말씀이 되었어요. 모든 순간에 누구를 만나든 혼자 있을 때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도 함부로 못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게 되고, 사람이 함께 있든 없든지 내 마음의 생각조차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면 내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싶고, 설교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고 싶고, 그래서 저 목사는 설교가 하나밖에 없어 이런 말도 들었어요. 저도 딴 설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권하고 싶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라고 말씀하고 싶고, 저희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진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고, 꿈을 꾸어도 주님 꿈을 꾸고 싶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힘든 일, 답답한 일, 때때로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제게 평강을 지키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만 하며 살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자랑이라도 하죠. 주님이 그렇게 제 마음을 바꿔버리시니 칭찬을 받을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살아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역사를 여러분에게도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아, 일기 쓰는 게 중요하네.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아, 일기 써야 되겠네. 그러면 벌써 상당히 부드러워진 거예요. 한 20분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거이 순종이 안 되고 있다,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변해가는 중에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쉬지 않아야 돼요.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일기를 안 쓰시던 분들은 쓰세요. 선한목자교회에 신앙생활 하려면 일기 안 쓰고는 참 불편해요. 핍박이 말할 수가 없어요. 네.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동행하자, 그렇게 서로 일기도 써보자고 권하는 것을 은혜라고 받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느 목사님은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운데 교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목사님이 그만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일기 안 쓰면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면 이건 복이죠. 네. 쓰다가 안 쓰다가 하신 분들 왜 그러세요? 네.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빠지지 말고 쓰세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일기를 하루 안 쓰면 둘째 날은 안 쓰는 게 너무 편해요. 셋째 날은 가책도 안 생겨요. 정말 그렇게 쫙 한 주간이고 한 달이고 안 쓰게 된다니까요. 한 줄이라도 오늘은 정말 일기 쓸 거리가 없다, 그렇게라도 쓴 날은 그 다음 날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해드리면서 특별히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일기 나눔 방, 꼭 일기를 나눠야 되나?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과 일기 나눔 방을 가짐으로 인하여 매일 일기를 쓸 수 있었어요. 저라고 왜 일기 쓰기 싫은 날 없었겠어요? 그러나 나눔 방을 갖고 함께 나누니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생각하니까 다시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다시 돌아보고 그렇게 일기를 쓰기를 13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일기를 나누는 이 나눔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동행 운동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여러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나눔방이 또 선한목자교회가 예수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쉬워지듯이 예수 동행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여러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같이 올 수 있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동행 운동 사역에도 재정적인 필요가 있어요. 사역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조차도 주님의 역사 안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헌금을 통하여 이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후원에 대한 광고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하고 싶은 분만 하시면 돼요. 네. 하기 싫은 분은 정말 하지 마세요. 괜히 종이에 썼다가 냈다가 시험 들어요. 진짜 기쁜, 이건 필요한 일이겠구나. 이 일은 어느 영혼에게, 어느 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겠구나. 그렇게 정말 믿어지고 기쁨으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하여 기도 부탁도 드렸는데 솔직히 기도 대부분 안 하셨잖아요. 다 알아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원로 목사 사역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것 때문에 뭐 양심에 꺼려서 인사도 안 하시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 이해해요. 기도 안 하신 것도. 그러나 예수 동행 운동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셔도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해야 돼요. 된다 안 된다 쉽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그게 다 예수 동행 운동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큰 강과 같이, 바다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훨씬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쉽게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흐름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곧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한 기도입니다. 데이비 플랜 목사님이 레디칼이라는 책에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당부를 하셨어요. 1년만이라도 좋으니까,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1년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진 것을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1년 지나면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짜 1년만 내가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일기를 써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근영 사모님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1년 동안의 일기 속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이 쓴 일기를 통하여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이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을 약속대로 바꿔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반응이 안 되는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주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이 되는, 순종이 되는, 즐거이 순종이 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내게 바꿔지게 해주세요. 해야 될 것은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하기 싫어지는 이 은혜가 제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말 엽니다. 마음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해야 될 것 하고 싶어지게 해주소서. 끊어야 될 건 싫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